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외수산? 네, 참외입니다. 오, 참외수산. 그럼 여기는 해산물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씩이에요, 한 마리? 타이거 새우는 여기 키로당 6만 5천 원이라서 한 마리 한 2만 원씩 나와요. 2만 원 꼴찌 친다? 예, 대략 2만 원. 2만 원 정도? 예.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흰다리 새우. 오늘은 생물을 안 데려와서 없는데 여기 흰다리 새우입니다. 그럼 요거는 가격이 좀 저렴한가요? 예, 저렴합니다. 키로에 2만 원인데요. 한 30마리 오릅니다. 어. 자, 관자는 어떻게 합니까, 관자? 피조개 관자는 요즘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한 코에 15,000원. 15,000원. 자, 서산 꽃게. 예. 요거는 지금 한창 꽃게철이라서요. 예. 꽃게 엄청 좋은 게 들어옵니다. 그런 게. 오, 좋다, 예. 좋다. 매일매일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네. 오늘 시세는 꽃게가 한 제일 좋은 A급이 3만원대. 3만원. 3만원. 예. 그런 게. 그러면 가격, 저기 작은 거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예, 큰 거는 좀 올라가고.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서. 예. 저 레드 핑크랩. 예. 요거는 레드. 예, 러시아산. 요새는 있잖아요. 예. 노르웨이 있게 끝나고 러시아께, 예. 나오면서 수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핑크랩이. 그럼 이게 노르웨이가 아니라 러시아 거네, 러시아산. 네, 노르웨이 좀 끝났어요. 어떻게 여기 저, 좀 딱딱한가? 뭐. 살 좋은 거. 어, 좋네. 네. 예, 예. 이런 거는 키로당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예. A급. A급 6만 5천 원. 예. 살수율이 좋다? 살은 좋은, 예, 겁니다. 예. 살수율이 조금 약하고 안 좋은 애들은 가격대가 5만 5천 원대입니다. 5만 5천 원. 통가리비가 키로에 만 원입니다. 만 원. 네.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요거는 가리비. 통가리비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살이 오를 때라 맛있습니다. 여기 꽃가리비라고도 하고, 네. 홍가리비라고도 하는데. 그럼 그 얘기, 홍가리비는? 예, 키로에 만 원. 만 원. 네. 그 다음에 요거 일본산은? 2만 원. 2만 원. 예. 키로에 2만 원.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어이구, 여기 잔뜩 있네, 이거. 랍스터가 많아요. 랍스터. 랍스터는 가격이 어때요? 랍스터 요즘 가격이 좀 세졌습니다. 비싸졌어요. 7월에는 7월달이 제일 쌀 때인데, 그렇지. 그때가 키로에 3만 5천까지 갔어요. 예. 지금은 키로당 5만 원, 5만 3천 원 이렇게. 어,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만 원씩 올랐습니다. 아. 키로당 만 원 올랐어요. 자, 그래요. 제가 팻말 찍고, 네. 또 다음 주에 한번 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 오시면 잘해주세요. 네. 정성껏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 동네 분들이 많으시네. 예. 이 동네 분들 이쁘셔서 얼굴 찍어드려야지. 네, 자, 어떻게 이번 추석 연휴 때 바쁘셨어요? 네, 좀 바쁘셨어요. 아, 그러셨죠. 전부도 그냥 바쁘셔가지고. 자, 요거는 수입산. 네. 네. 자, 요거는 생물 참홍어 국산입니다. 요거는 국산. 자, 요거는 낙지 포장, 도시락 포장으로 해서 요건 15,000원. 네. 요거는 아르헨티나 만원. 그러면은 와서 금액으로 뭐 2만원어치 달라, 3만원어치 달라 해도 가능한 거죠? 네. 네네. 이제 아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코로나에 또 그 홍어가 또 좋다고. 네.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자, 홍어 사시려면 목포 다도해, 예. 다도해 여기가, 예. 냉동 003, 남사문에서 바로 좌측에 있는 거네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올 추석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아, 네, 못 쉬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남들은 지금 전부 쉬어서 좋아지시는데, 사장님만 얼굴이 안 좋아지셨어. 아, 그래요? 못 쉬고 계속 영업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많이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며칠 오전 근무만 하시고 가서 네. 쉬셔야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경매가 있었나요?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예. 이건 자바리가 크네요. 네, 중국산이요. 중국산. 네, 중국산. 요건 한? 네, 대형 자바리. 한 4kg? 3kg대입니다. 3kg대? 네. 3kg 500, 600, 그 정도예요. 어휴. 네. 이게, 그럼 대왕 자바리인가요? 예, 대왕. 예. 그러면 저기 경매할 때 명칭은 자바리로 나오나요? 네, 자바리로 나옵니다. 아, 자바리로 네. 나오고요. 자, 그리고 도미. 네, 이거 도미. B급입니다. B급. B급 일본산 B급 도미. 크네요, 저건. 네, 약간 조금씩 기스가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약간 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합니까? 15,000원. 15,000원. 저 대왕자바리는요? 22,000원입니다. 22,000원. 네. 그리고 이거 지금 국내산 소방어? 네, 소방어. 소방어. 네, 소방어. 이건 얼마씩 합니까? 7,000원입니다. 7,000원. 어우, 쌉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요거. 아, 이게 동갈도돔이요? 딱돔. 네, 딱돔입니다. 네, 동갈도돔. 요거 중국산. 네. 예, 예.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 이거 중국산 점성어요. 점성어. 아, 점성어. 네네. 좋습니다. 저거는 8,000원. 8,000원. 예. 500원 올랐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기도 이제 일본산 도미인데요. 예, 예. 일본산 도미하고 국산 도미하고 같이 넣어 봤어요. 아, 그럼 일본산은 15,000원. 국산하고 똑같습니까? 국산은 13,000원. 13,000원. 오히려 더 싸네요. 국산이 조금 사이즈가 작지요? 사이즈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비슷할 거예요. 가만 보시면 예, 예. 국산은 좀 시커매요. 아. 일본산은 좀 약간 색깔이 좀 밝으면서 좀 곱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일본산. 이렇게 일본산이 비슷하죠? 예. 밝은 색이 일본산? 네. 좀 진한 색이? 진하면서 약간 거친 거예요. 이게 국산이에요. 근데 국산이 오히려 더 싸다는 얘기예요? 네네. 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가지고 첫 경매라 네네 네 이제 물건들이 좀 가격이 많이 내렸죠. 근데 구독자분이 네. 저걸 물어보더라고요. 요거 저기 돌돔 있잖아요. 네. 돌돔 한 2kg 이상 되는 거 그걸 구입을 할 수가 없느냐 그걸 좀 물어보시거든요. 구입을 할 수는 있지만 가격 자체가 너무 세서요. 네. 그러면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가능한 건가요? 아, 네. 미리 주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대략 한 2kg 정도 되면 금액이 킬로그램당 얼마씩 나갈까요? 대략 네,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8만 원대 중반 나왔어요. 킬로에 8만 원. 네. 오. 그리고 이제 뭐 양이 몇십 마리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 생기고 몇 네. 마리 들어오면 또 10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그 시세에 따라서 네, 다르다. 네, 양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아, 그러면 사장님한테 부탁하면 가능도 하던 거네요. 네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이거. 농어? 네. 이게 중국산 농어고요. 중국산 농어.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있고 이게 이제 방금 이제 국산 소방어 있었죠? 예예. 예. 이게 이제 일본산. 일본산 방어 중방어예요. 중. 네. 중광. 중. 중방어. 방어. 중방어. 네. 중간 조금 더 큰 거라 이게 일본산입니다. 아. 이게 일본산. 그런 건 금액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산 지금 18,000원입니다. 18,000원. 그러면은. 소방어하고 중방어는 가격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근데 일본산이 좀 확실히 비싸죠. 아, 일본산이 비싸다. 네, 금방 네, 살도 좋고, 기름도 좋고. 그럼 먼저 본 거는 그 국산이구나. 국산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네, 아. 국내산 자연산.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 농어. 그냥 농어. 예. 네. 조그만 네, 농어. 네, 소농어고. 네, 이거는. 네, 완도산 강어. 강어. 완도산. 네, 완도산. 오, 좋습니다. 예, 예. 네, 2kg 한 500대겠네. 2kg 500 정도. 그럼 2만 원? 네, 현재 2만 원인데요. 네.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 어제까지는 연휴 동안에 가격이 22,000 원이었어요. 네.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농어는, 농어 요거는 조그만 건 얼마씩 합니까? 13,000 원입니다. 13,000 원. 자, 저거는 뭡니까? 못 보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 중국산 자바리하고 많이 좀 닮았죠? 그러네요. 중국산 자바리 네. 비슷하네요.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국내산 자바리? 네, 국내산도 이제 자바리를 양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많이 올라오질 않아서 그러죠. 근데 오늘 올라왔어요. 오. 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네. 그렇습니다. 요건 그럼
금액은요? 18,000원. 18,000원. 어, 가격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럭이 다 팔려요. 이제 두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 어, 네. 그래도 이 키로당 말이에요. 큰데요? 네. 1kg 정도 나오겠는데요. 네. 오. 이거 얼마씩 판매해 주십니까? 예, 오늘 16,000원. 네, 조금 오를 거예요. 아. 네. 자, 그리고 가을 전어. 전어입니다. 예. 전어는 어떻게? 네, 오늘 만 원이네요. 만 원. 네. 소래 포구 갔더니요. 네. 3만 원에 횟도 주고 3만 원씩 받더만요. 네. 키로에. 아이고. 이게 어제 2만 원이었습니다. 아, 어제 2만 원이었습니까? 네. 어제 경매가 아. 없으니까 이제 그만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이 올랐겠죠. 오늘 이제 경매가 첫 경매 시작해서 네, 오늘 네. 만 원 되니까. 그럼 사장님 오늘 못 보던 거 이거 저 국산 자발이 한번 잡아볼까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국산 자발이. 1kg 700. 1kg 700. 유튜브에도 아마 사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사진 좀 잘 나오면 찍어볼게요. 국내산이요. 아, 국내산 자바리는 보기 힘든데. 네, 이제 몇 분 안 올라갔어요. 아. 네. 이제 그러면 추석 명절도 끝났고 예, 그렇죠. 이제 횟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그냥 꾸준히 이제 공급이 많이 되겠죠? 아, 그럼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네, 자연산도 이제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이제. 아, 네. 그러면 뭐 좀 색다른 잡어 같은 것도 네,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나오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당분간은 사장님 그럼 12시 정도에 그냥 끝내시는 걸로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3시까지 가능하고요. 3시까지 해야죠. 예. 아유 좀 쉬셔야 될 텐데. 아유 너무 이번 연휴 때 고생하셨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푹 좀 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